네, 14번째 강의 수리물리 2 시작하겠습니다. 한 일주일간 시험 때문에 수업이 없었는데 그 시험 직전에 우리가 그 프리의 시리즈하고 트랜스폼 그 7장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 저기 개요를 일단 설명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기적인 함수를 수학적으로는 주기 함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어떻게 분석하고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물리적으로는 파동 또는 진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 잠깐 보면 예를 들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그 이제 원래 t=0에서의 그 웨이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파동의 특성은 얘가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우리가 수면파, 물결파를 보면 알겠지만 그 파동 전체의 모양이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위치에서 보면 얘는 사실은 한 위치에서 어떤 걸 보면 얘는 진동운동을 하고 있죠. 그게 파동인데 그래서 이제 이 t=,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이제 원래 여기 있다고 하면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t=0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또는 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이게 파동인데 그 한 지점을 보면 얘가 오실레이션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한 지점을 예를 들어서 그 요 한 지점을 그 우리가 잘 눈여겨 보면은 요 지점은 얘가 이제 이 파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그런 게 그 파동이고요. 이제 파동이 이제 어떤 파동이냐 우리가 구별을 해내는 일을 하잖아요. 소리를 식별한다든가 빛을 우리가 구별을 해낸다든가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파동의 모양을 우리가 식별해내는 건데 파동이 이제 단순하면은 뭐 파장도 한 개고 사인 웨이브를 갖게 되겠죠. 파장도 하나고 뭐 진동수도 하나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운동을 하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훨씬 복잡한 거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예를 들면 나의 음성과 여러분의 음성이 누군가의 음성과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파동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뿌리의 시리즈를 분석한다는 뜻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진동수를 갖는 파동의 성분이 얼만큼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구별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뿌리의 코에피션트, 뿌리의 계수, 뿌리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는 7-5 섹션 5를 하게 되겠고 뿌리의 코에피션트, 뿌리의 계수죠. 계수들의 문제인데 자, 어떤 걸 생각하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펑션이 있어요. 어떤 펑션이 주어졌는데 펑션이 뭐냐면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죠. 그 fx예요. fx가 뭐냐면 그 주기 함수인데 주기가 하필이면 2파이인 경우예요. 그래서 다른 주기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주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주기가 2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기 함수라고 하는 게 그 피리어딕 펑션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피리어딕 펑션이 뭐냐면 사인 코사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인 x
얘도 주기가 2파이죠. 그렇죠? 0에서 시작해서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뭐 다시 0으로 오는데 2파이만큼 되죠. 그 다음에 사인의 2x. 자,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자,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좀 쉽게, 어떤 친구들한테 너무 쉬울지 모르겠는데, sin x라는 함수는 주기가 2파이예요. 이런 함수가 되죠.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복사를 하고, 여기에도 있고, 그렇죠? 또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뭐 계속 이게 반복돼서 무한히 반복되는 함수죠. 이게 0이고 여기가 0이고 2파이고 뭐 여기 마이너스 2파이고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 2x는 요거보다 주기가 사실 반인데 사인 2x는 뭐 이런 것들 저 요거 요게 이제 한 주기인데 얘도 어차피 얘도 어차피 그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지. 어차피 얘도 주기가 반 파이가 주기이긴 하지만은 한 주기이긴 하지만 얘도 2파이의 피리오딕하죠. 2파이만큼 지나면은 역시 그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자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인의 nx라고 하는 것들이 피리오딕 펑션이고 2파이의 주기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 x 얘는 살짝 2분의 파이만큼 그 원점을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2x 이런 것들도 전부 nx 물론 여기서 n은 그 정수죠. 정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일단 상수가 하나 있고요. 상수가 하나 있고 2분의 a0라고 써. 2분의 1이 붙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의 컨비네이션일 것이다. 코사인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2x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사인 3x 쭉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x도 있고 사인 2x 플러스 사인 3x에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계수가 있을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 쭉 하면 a의 이거를 n이라고 합시다. a n의 코사인 nx라고 하고 b1, b2, b3 여기를 b의 m이라고 합시다. 상관은 없는데 b에 m이라고 하고 sin mx 사실은 모든 주기 함수를 적어도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수렴 몇 가지 약간의 조건이 있긴 한데 뭐 디스컨티뉴티가 있거나 이러면 약간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데 거의 모든 거의라고 씁시다. 모든 왜냐하면 싱귤라리티가 있으면 좀 문제 복잡해져서요. 모든 주기 함수는 우리가 명확한 증명을 하진 않겠어요. 위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주기 함수는 이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는 경우는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 fx를 모양, 파형, 모양이라고 할까요? 뭐 파형. 어떤 함수는 고유한 함수잖아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다. 어떤 주기 함수가 있는데 얘는 고유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fx를 스텝 펑션 비슷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물론 이제 주기를 만족을 하는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냐 또는 뭐 이런 함수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파형을 결정하는 것은 뭐겠어요?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요 계수들이죠. an, b, m이다. 이 계수의 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은 이제 쉬워요. 이 계수들이 달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계수들이 다르다면 함수가 다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든지 아니 모든 레귤러 함수의 경우에는 이 계수들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계수들을 모아놓으면 그 계수들의 어떤 계수냐에 따라서 이 파형이 결정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함수다 그러면은 다른 건다 죽고 요 a1만 살아남는 거고 사인 함수다 그러면 요것만 살아남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 복잡한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계수들을 다 따져줘야 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뿌리의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고요. 뿌리의 계수죠. 우리가 음성 분석이니 영 저기 그다음에 뭐 광, 빛의 스펙트럼 분석이니 하는 게 전부 이거예요. 음성 분석. 그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건뭐 전자기파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석. 뭘 분석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물리학을 여러분들 석사까지라도 하게 되면은 뭐 음성 분석은 많이 안 하죠. 음성 분석은 주로 뭐 저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물리학에서 많이 하는 분석은 요거죠. 이 빛의 스펙트럼 분석은 정말 많이 해요. 여기 우리 학교만 해도 이걸 하는 실험실, 이걸 뭐 주로 하든 뭐 그냥 보조적으로 하든 이걸 하는 실험실이 실험실은 거의 다 이걸 한다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이제 전자기파를 다룬다면 전부 이걸 한다고 보면 돼요. 이걸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뭐랑 같으냐? 뿌리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거예요. 뿌리의 계수를 구하기.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뿌리의 시리즈 트랜스폼은 수학적으로 아주 뭐 고등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개념적으로는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고,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수리물 시간에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술적인 걸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거기 이 시계 아마 5.2식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걸 알면 돼요. 어떤 한 피리어드에 대해서 한 피리어드라고 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0에서 2, 예를 들면 0에서 2파이 또는
마이너스 어디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걸 잡읍시다. 한 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우리가 그 증명은 나중에 하고요. 다음과 같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파이 분의 1을 마이너스 파이 이게 에버리 일종의 에버리지죠. 어떤 에버리지들이냐면은 사인과 사인 함수와 코사인 nx 얘를 적분한 건 무조건 0. 이게 2번이고요. 아 여기서 물론 m n은 다 그 음수가 아닌 정수를 의미해요. 정수 0을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과 사인 코사인과 소인 코사인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자 코사인과 자 이걸 왜 하는지는 나중에 명확해지니까 일단 그 일단 우리가 이걸 습득을 해야 돼요. 사인 nx하고 dx를 한 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0일 때가 있고 언제 0이냐면 m하고 n이 다르면 무조건 0이고 m하고 n이 같으면은 아니 m하고 n이 같으면은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m하고 n이 전부 0일 수도 있죠. 여기서 위에 두 개 중에 두 개에서 안 따진 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요거를 우리가 B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원오버 이 파이에 이번에는 파이 코사인 코사인 그렇죠? 코사인 mx하고 코사인 nx를 적분을 하면 얘도 역시 비슷하게 되는데 또 이거 거의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고 달라지는 점은 여기 1이다. C 자 이거를 한번 그 뭐야 한번 이제 따져볼 건데 증명을 이게 몇 가지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메모를 쳐놓고 메모를 쳐놓고 자 이제 요거를 하나씩 검정을 해봅시다. 증명까지 거창한 거나 계산을 해봅시다. 보일 건데 첫 번째 그 A번부터 보면 그 아 일단 A번부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은 우리가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것 중에 복소수 있잖아요. 복소수에 관한 거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시리즈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으로부터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코사인의 y라고 할까요? 코사인 y는 2분의 1에 iy 더하기 e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고 사인 함수는 2i분의 exponential iy 빼기 마이너스 iy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건 물론 다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서부터 왔죠.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아니 x가 아니라 y 자 여기서부터 온 거죠.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데 A번의 경우에 자, 이걸 하는 이유는 계산이 훨씬 쉬워서 그런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코사인의 곱을 이제 코사인 사인 곱을 이제 그
덧셈으로 바꾸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A번을 보면 이걸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사인, 코사인, 뭐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이런 거의 곱들이 전부 익스포넨셜의 곱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걸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익스포넨셜의 i의 kx 이걸 계산을 하면 되고 물론 여기서 k는 정수고요. 여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고 이게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는 1이니까 간단하고요. 물론 0인 경우는 간단하니까 kx dx를 하면 이건 어떻게 돼? 적분을 하면 ik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 익스포넨셜 ikx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인데 얘 정수에 대해서 두 개가 값이 똑같죠. 그렇죠? 이게 어차피 왜냐하면은 이게 해봅시다. 이게 0인데 왜 그러냐면은 ik분의 1에 exponential ik의 파이에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k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exponential i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왜 0이냐면은 이게 i캡분의 1은 놔두고 얘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의 k승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파이도 역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빼기에 마이너스 1승의 k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0.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고요. 다만 k가 0일 때는 얘가 이런 적분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냥 dx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2파이죠. 자, 이것만 염두에 두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쓴다면은 그 이걸 합쳐서 쓰면 그 일반적인 k에 대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익스포넨셜 i k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게 2파이가 되고 델타의 k하고 제로. 그러니까 k가 0일 때만 2파이가 되고 나머지일 때는 0이란 뜻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크로네커 델타를 쓰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해주냐면 첫 번째 A번부터 이제 해보면은 A번은 뭐였냐면은 얘가 0이라는 걸 보이는 건데 자 이걸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이걸 해보면 A번에서 뭐 2파이분의 1은 일단 빼고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은 그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요걸 관계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사인 코사인 얘는 그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하고 2i분의 1의 익스포넨셜 imx 빼기 마이너스 imx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exponential imx 더하기 exponential minus imx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 계수는 그냥 앞에다가 이거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냥 씁시다 하고 요거를 풀었으면 일단은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 exponential 2imx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곱한 거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2imx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랑 이놈은 캔슬이 돼요. 정확히 하나는
어차피 m-m에서 1이 되는 0이 되는데 exponential 0이니까 1인데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둘은 캔슬이 되고 요거를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앞에 여기 네모를 하나 쳐 놓읍시다. 요 줄 하나 쳐 놓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얘는 그 m이 여기 마이너스죠. 그 m이 0일 때를 빼고는 각각의 적분 전부 0이잖아요. 근데 m이 0일 때는 얘 둘이 캔슬이 돼서 그쵸? 두 개 같은 함수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그냥 0이 돼요. 따라서 a번은 우리가 증명이 됐죠. 요 코사인에다 사인을 해서 적분하면 무조건 0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건 그 익스포넨셜 안 쓰더라도 간단한 게 m하고 n이 전부 0이면 사인 함수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의 경우는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사인 함수가 두 개의 곱인 거 2파이분의 1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 두 개가 2i분의 1이 나오니까 2i의 2i분의 1이 두 번 나와서 이거 제곱분에 이렇게 해 놓고요.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하고 뭐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i의 m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mx 이게 하나 있고 뭐 한 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m 대신에 n이 들어간 거 여기서 m 대신에 n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dx 자 이걸 계산하면 일단 분모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만약에 m하고 n이 다르면 얘는 0, 전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4분의 1에 일단 봅시다. 요거는 잘 따져보면 그 어떤 경우 0이냐면은 m하고 n이 다르면 항상 0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4개의 이제 전개를 하면 네 개의 그게 나오잖아요. 함수가 나오는데 전부 이런 꼴이고요. 전부 이런 걸 적분을 해야 되고요. k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 해당을 하니까 m과 n이 다르면 k가 0인 경우가 해당이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이죠. 자, 그래서 그 m과 n이 다를 땐 항상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m이 n과 같은 경우를 따져봅시다. m이 n과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이게 뭐랑 같으냐면 그냥 얘가 2i 제곱이 되고 제곱분의 1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파이 마이너스 파이 하고 m 그냥 n이라고 씁시다. n이라고 쓰면 한 번은 exponential i의 2i nx 이게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준 거. 그 다음에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i nx가 나오고 그 잠깐만 이게 0이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dx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n 마이너스 n 여기도 n 마이너스 n m 한 n 하니까 여기 그냥 그 위에 엑스포넌트가 0이 되고 그러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온 거고 요 적분은 날아가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함수를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전부 0이 된다는 걸 처음에 보였으니까 여기서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저기 2i 스퀘어 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2 하고 한 주기가 2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다름 아닌 얼마냐 파이. 따라서 그 여기에다가 2파이 분의 1을 나눠주면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보이죠. 요걸 보인 거죠 방금. 그쵸? 요걸 보인 거고 근데 m equal n이 전부 0인 경우는 우리가 exponential 안 써도 분명한 게 이게 그냥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인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이게 non-zero일 때는 이렇게 되고 잠깐만 제로일 때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봐도 알 수 있죠. 얘랑 얘랑 전부 다 캔슬이 돼서 그러니까 전부 상쇄가 되니까. 자 그래서 B번도 증명이 됐고요. 그 약간 비슷한 단순 작업을 C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두 개 곱한 거. C번도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건 각자 해보시고 꼭 해보세요. 0 지금 더 나가기 미심쩍으면은 잠시 그 영상을 중지시키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저기 뿌리의 코에피션트를 이제 계산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위에 evaluate 뿌리의 coefficient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기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a0부터 우리가 이런 걸 구해야 되죠. an bn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면 이 함수가 처음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제 아직 코에피션트를 모르고요. 함수가 만약에 주어졌다. 함수가 뭐 어넬리틱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뉴메리컬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또는 좀 더 간편하게 쓰면은 fx는 2분의 a0 해놓고 더하기 서메이션의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x 더하기 b도 한 번에 써도 되죠. bn의 sin n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게 a0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걸 구하면 돼요. 뭘 하면 되냐면 2파이 분의 1의 한 주기에 대해서 fx를 우리가 만약에 적분을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변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fx에다가 이제 요걸 집어넣는 거죠. 요거 대신에 fx 대신에 이제 요거를 요 자리에 요걸 넣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은 첫 번째 항은 2파이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2제로에 그냥 d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항들은 뭐냐면은 그 코사인 x 코사인 n 서메이션을 해줘야죠. 그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의 코사인 n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역시 n equal 다 써주면 b n의 한 주기에 대해서 사인 nx dx 이걸 해주면 되는데, 얘들은 다 0이에요. 여기 잘못 썼군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한 주기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 함수를 적분하면 무조건 0이죠. 뭐 계산을 해봐도 알고 모양을 봐도 알죠. 모양을 봐도 이게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 한 주기를 적분하니까, 그죠? 0 궁금하면 해봐요. 한번 해보는데 뭐 그 아주 간단해요. 해보면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오고. 자,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equal 뭐냐, 여기서 2파이가 나오니까 파이 2파이가 캔슬이 되고 2분의 a 제로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제로는 1 over 파이에 fx를 그냥 평균한 거,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제로스 코에피션트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a n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저기 뭐야, 이걸 한번 A1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해봅시다. 간단하게 A1에 대해서 해보면 얘를 뭘 구하면 되냐면 그 이거를 합니다.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x하고 아니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번에는 fx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해서 적분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항은 제로스, 여기다 2분의 fx 대신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fx 대신에 그 얘를 여기 fx 그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걸 집어넣는 거잖아요. 요 함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제로스 항은 그 2분의 a0가 붙으니까 2분의 a0에다 코사인 x 적분이 돼서 코사인 x 적분은 한 주기에 대해서 그냥 0이 되고, 그 다음 항이 이제 0이 안 되는데 그 다음 항은 뭐냐면 2파이분의 1에 a1이 있고 그 다음에 fx가 코사인 x잖아요. 코사인 x에다 다시 여기 코사인 x가 붙으니까 제곱 dx 이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나머지 항들은 전부 0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n equal 2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x랑 코사인 nx를 적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인을 또 해줘야 되죠. 이번에는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빠졌죠? 여기 a n 있고 여기 b n이 있고 코사인 x를
sin nx랑 적분을 해준 게 있고. 자, 이걸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아까 해준 그 average value가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데, 어디 갔냐? 저 위에 있죠. 자, 여기서 코사인 사인이 하나 나와. 코사인에다 코사인 해주면은 만약에 m하고 n이 다르면 무조건 0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m하고 n이 다르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 항은 전부 0이 되고요. 아까 구했듯이.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사인은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는 a번식에 해당하는. 그쵸? 요거 a번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2파이 분의 1에 A1, 2파이 분의 A1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을 적분을 하면, 아니 얘를 2분의 1에 뭐 1 빼기인가? 더하기인가? 아 이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상관은 없는데 코사인 2x 이렇게 되죠? 맞나? 그죠? 맞죠? 어, 요즘 헷갈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적분을 하면 그 2분의 1만 우리가 넌제로를 주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에서 어, 2분의 1에다가 다시 2파이 구간이 2파이니까 그냥 파이가 되고 결과적으로 2분의 A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1이 그 파이분의 1에 적분을 해주는데 fx에 코사인 x를 적분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사실 이걸 약간 바꿔보면 an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하고 fx에 코사인에 nx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bn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번에는 이걸 해보면 알아요. 2파이 분의 1에 파이 오버 마이너스 파이를 한 다음에 fx에다가 이번엔 sin nx를 곱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fx에 이걸 다시 넣는 거죠. 이걸 다시 집어넣는 거에서 요 함수를 다시 여기다 이제 살짝 써놓으면은 작게 써놓읍시다.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2파이 분의 1은 그냥 놔두고 2파이 분의 1은 그냥 놔두고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2분의 a0에 sin 함수를 적분하면 되죠. sin이 아니라 fx에 하니까 그냥 dx 그쵸? sin n은 sin, sorry sin nx 하고 아, 조심해야 될 게 여기 n하고 여기 n은 다른 거니까 여기 n이라고 쓰지 말고 얘를 m이라고 합시다. m 자, 이렇게 써놓고요. dx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더하기 서메이션에 m 이퀄 이래서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역시 이건 그대로 나오고 그 a m 나오고 코사인 m x 사인 n x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이 또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m 이퀄 무한대까지 하고 b m 한 다음에 이번에는 sin
mx하고 sin nx dx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거는 0이고요. 여기는 이것도 0이죠. 해보면 요거 아까 그 식이 또 잠깐 올라가서 다시 보면 요거 A번에 해당하는 식이라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0이 안 되는데 M하고 N이 같을 경우만 0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이게 0이 아닐 때는 only M이 N하고 같을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만 딱 살아남느냐면 그냥 2파이 분의 1에 그리고 M하고 N이 같을 땐 요 값이 얼마였느냐면은 이게 이 2분의 1 2파이를 나눠주면 2분의 1 그렇게 돼갖고 2파이 분의 1이 그냥 사라지고 이게 정확히 2분의 b의 n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bn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파이 분의 1의 인티그랄 한 주기에 대해서 fx sin nx d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보면 자 모아봅시다. 모아보면 자 우리가 1, 2, 3번은 모아보면 이제 모읍시다. 이게 하나 있고 복사 그 다음에 an이 또 있고 복사 그 다음에 이제 bn이 또 있고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그 어떤지 함수가 주어지면 이게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다 구하면은 이게 뿌리의 코에피션트를 다 구한 게 되는 거고요. 자, 뿌리의 코에피션트를 전부 다 구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완전히 분석을 끝낸 거죠. 우리가 음성 분석을 한다든지 광의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든지 한다는 게 전부 요 계수들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 계수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그 함수의 전체 모양 fx라고 하는 함수의 어떤 전체적인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